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MLCC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LCC 연말 연초 들어서 MLCC 재고의 바닥론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주가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등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MLCC 사실 이제 숫자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대만의 MLCC 대표 업체들이 매출액 부분들이 이제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국내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12월에 MLCC 수출액 기준이 정말 오랜만에 16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성장하는 YY 기준 플러스로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쪽 MLCC는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MLCC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MLCC 업체들도 이제 가동률을 상당히 조정하였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가동률을 조정하여서 4분기까지도 평균 가동률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고 23년에 들어선 22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수요적인 부분과 함께 재고 조정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품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스마트폰용 MLCC보다는 전장용 MLC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IT 범용 대비해서도 고부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가격과 그리고 수량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전력 소모량이 전장에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탑재량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4년까지도 연간 성장률을 16%로 시장 상승률보다는 그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P와 Q를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은 기존 IT용 대비해서도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탑재량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폰 IT용 기기에 대비해서 이제 전기차로 기준 봤을 때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연기관차와도 비교했을 때도 2,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Q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LCC 사실 원래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좀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고객사들의 신규 요청에 따라서 기술력과 공급력만 있다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MLCC 이야기를 하셨을 때 좀 모바일 쪽이 약한데 지금 왜 MLCC를 보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장용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바일이 아니라 전장 쪽에서 좀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장용 MLCC를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 아모텍이라는 회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 안테나와 모터, 세라믹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사실 스마트폰용 매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입니다. 사실 MLCC의 후발주자로 불리면서 시장에 진입한 지는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용 MLCC를 이제 작년 22년부터 중국과 미국 업체의 납품을 통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살펴보게 되면 실적 부분은 3분기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 적자가 실현이 되었지만 4분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말씀드렸던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과 함께 연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MLCC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기준 MLCC의 매출 비중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년에 들어서는 매출 비중이 2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MLCC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전장용이 60%,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이 20%, 기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살펴보게 되면 22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의 매출을 찍어내고 이제 납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제 해당 부분이 MLCC 내, 아모텍의 MLCC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3년에도 그러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전기차 1위 업체에도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객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 직납 요청을 받아서 샘플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 수주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아쉬운 통신 장비 쪽은 있지만 해당 부분들 지금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반사 이익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3년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도 200억으로 연간 기준 약 흑자 전환을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도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바일 쪽은 죽어가고 있지만 전장용 부분이 상당히 크게 증가해서 23년에는 전장용 부품이 약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MLCC 포함하여서 모터와 GPS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전장 부품 쪽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